네. 그럼 이제 31페이지부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자, 보도록 합시다. 행정법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법 관계. 뭐, 행정법이 공법이랑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행정법 관계랑 똑같은 언어는 공법 관계입니다. 행정법 관계. 바로 공법 관계는 뭐냐? 공법에 의해 공법 적용하는 사람인 행정주체라는 사람과 행정객체라는 공법 적용의 상대방인 대부분 이제 국민이죠. 행정객체라는 사람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공법 적용에 대한 형벌을 제외한 공법 영역에서의 모든 행위인 공법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바로 이게 공법 관계, 행정법 관계예요. 바로 행정주체라는 사람과 행정객체라는 사람 간에 형벌을 제외한 공법 영역에서의 모든 행위인 공법 적용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바로 이것이 이제 바로 행정법 관계, 바로 공법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법 관계에는 그 공법 적용이 뒤에서 이제 배우게 상세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공법 적용이 강학상, 학문상 행정행위. 행정행위가 뭔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그 공법 적용이 강학상 행정행위다. 그래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공법 적용 중에서도 강학상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 앞으로 이제 행정행위는 VA라고 할게요. 행정주체 행정객체 간에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요거를 이제 같은 공법 관계 내에서도 권력 관계라고 하고, 그 공법 영역에서의 모든 행위인 공법 적용이 강학상 행정행위가 아니라 비권력 적용이라는 공법 적용이다. 비권력 적용이라는 공법 적용에 대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권리 의무 관계. 이거를 비권력 관계라고 표현해요. 비권력 관계. 그러면은 공법 적용에는 강학상 행정행위와 비권력 적용이 보통 존재하게 되는데, 그럼 행정행위는 뭐고 비권력 적용은 뭐냐 했을 때, 비권력 적용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데, 행정 주체가 우월한 지위가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이라든지 금전을 지급하는 거, 돈 주는 거, 국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돈을 지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등한 지위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럼 행정행위는 뭐냐? 일단 실무상으로는 보통 무슨 무슨 처분, 무슨 무슨 명령자로 끝나는 행위들 있죠. 무슨 무슨 조치,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무슨 무슨 결정, 이런 것들이 실무상으로 영업정지 처분, 조세부가 처분, 이렇게 일방적으로 1억 과징금 부과 처분, 1억 그 뭐 부담금 부과 처분, 또 자가격리 조치, 집합금지 명령, 이렇게 행정청이, 행정주체가 행정청을 통해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그런 일방적인 행위,
이거를 이제 강학사 행정행위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행정행위와 관련된 바로 권리 의무 관계를 같은 공법 관계 내에서 또 권력 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행정행위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그 책에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30페이지, 이거 지금부터는 지금 하는 건 좀 적어두시면 좋은 거죠. 30페이지에 빈칸이 좀 많으니까 거기에 좀 적어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빈칸이 많으니까. 자. 행정행위가 뭐냐? 강학사 행정행위, VA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자신의 어떤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을 통해서 행정객체인 국민한테 실제로 영업정지 처분, 뭐 영업부가 취소 처분, 이렇게 수십만 개, 실무상 수십만 개의 공법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실무상으로. 유흥주점 영업허가, 뭐 개인택시 면허, 주택건조 사업계 승인, 이게 수십만 개의 공법 적용을 해. 근데 이 수십만 개의 공법 적용 중에 실무상 어떤 용으로 쓰이던 다섯 가지 개념 지표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강학상 행정행위, 그러니까 VA라고 해요. 행정행위. 아시겠죠? 실무상 어떤 용어로 쓰였던 당의 공법 적용이 다섯 가지의 개념 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강학상 행정행위라고 지칭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당의 행위가 강학상 행정행위가 되려면 첫 번째 행정청의 행위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됐고, 두 번째부터가 중요한데, 교집합은 행정청 행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당의 행위, 공법 적용이 강학사 행정행위가 되려면 두 번째로 구체적 규율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사건에 대한 일시적 규율, 그러니까 고유한 이름에 대한 규율이어야 돼. 그러므로 추상적 규율인 입법은 강학사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남대교 통행제한 조치는 한남대교라는 고유명사, 이름에 대한 규율이 있으니까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아파트에서는 강아지를 키울 수 없다라는 규율은 아파트와 강아지가 고유명사가 아니잖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게 고유명사지. 그렇죠? 이름이 들어가니까. 때문에 이거는 모든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추상적 규율로서 강학사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의 구체적 규율일 뿐만 아니라 공법 연역에서 형벌을 제외한 모든 행위인 공법 적용이어야 돼. 뭐 3번은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핵심인데, 요건으로서 효과인 국민의 권리 의무 변동, 그러니까 발생 변경 소멸이죠.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켜야 돼. 법에서 요건으로 규정해서, 법에서 요건으로 규정해서 효과로서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바로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만이 강학사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에서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바로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 예를 들어서 그 네이버에 공정거래 그 장관이 네이버에 실명제, 댓글도 실명제로 전환해라 라고 권고를 했다. 그 권고가 과연 행정행위인가 했을 때, 장관이라는 행정청의 행위고 네이버라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규율이니까 구체적 규율이고, 공법인 공법 영역에서 활동인 공법 적용이야. 단지 그게 행정행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실명제 전환 권고는 법 어디에서도 그것을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실명제로 전환해야 될 의무를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때문에 실명제 전환 권고는 강학사 행정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철거 명령이 강학사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건 철거 명령은 건축법이라는 법에서 철거 명령을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상대방한테 기존에 없는 새로운 철거 의무라는 의무를 발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철거 명령은 법에서 요건으로 규정해서 효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시키기 때문에 강학사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여야 됩니다. 권력적 단독행위. 권력적이라는 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여야 된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 개념징표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 실무상 어떠한 용어로 쓰이던 우리는 그것을 강학상 행정행위라고 하고 그런 행정행위와 관련된 행정조치행정객체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공법관계 내에서도 권력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도 강학상, 실무상으로 횡단보도 설치라는 용어를 썼더라도 강학상으로는 행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 설치는 각 지방경찰청장이라는 행정청의 행위고요. 또 동작구 노량진동 몇 번지에 설치되니까 동작구 노량진동이라는 고유한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체적 요율이 있고 또 횡단보도 설치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공법의 근거에서 한 공법 적용이야. 또 횡단보도 설치는 그것이 있으면 도로교통법에서 횡단보도 설치를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모든 운전자인 국민들한테 일단 멈춰야 될 법적 의무를 새롭게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이 우선하지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도 있죠. 그러면은 운전자들은 무조건 멈춰야 될 의무가 부과돼요. 도로교통법에서 횡단보도 설치를 요건으로 해서. 그래서 만약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뭐예요? 무조건 100% 운전자가 실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아시겠죠? 그래서 10대 범죄라고 해서 음주운전이나 그다음에 중과실 그다음에 이제 횡단보도 위 사고는 뭐예요?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형벌을 부과받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 설치는 일방적으로 해서 우월하게 하는 거지 뭐 누구랑 합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는 이 다섯 가지 개념증표를 모두 충족하니까 강학상 행정행위가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실무상 어떤 용어로 쓰이던 이 다섯 가지 개념증표를 갖고 있으면 강학상 행정행위고 그러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와 행정객체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공법관계 내에서도 권력관계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럼 이제 권력관계라고 부르는데 좋아요. 근데 같은 어차피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든 비권력적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든 둘 다 공법적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 공법관계라는 건 똑같은데 굳이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둘 다 어차피 공법관계인데 왜 이걸 구별합니까? 행정에 대한 권리무관계인 권력관계와 비권력적용에 대한 권리무관계인 비권력관계를 구별할 이유는 뭡니까? 했을 때 실익이 있으니까 하는데요. 여기에는 공정력이 있는데 여기에는 공정력이 없어요. 그러나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없는데 비권력적용에는 공정력이 공정력이 있는데 행정행위에는 비걸러 적용에는 공정력이 없어. 그러면 공정력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비걸러 적용에는 인정되지 않은 공정력이 뭐냐?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위법, 법에 위반되면은 무효. 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권리 의무 변동이란 효과가 없을 무자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법하면은 법에 위반되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 의무가 발생할 리가 없잖아. 법에 위반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매매 계약이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 행위 또는 심한 강박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대금 이런 건 민법 103조 위반이거든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무효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박자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서 도박자금을 빌렸어. 그럼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없어요. 왜 그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는 민법 103조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갚아야 될 의무도 없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효과가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도박자금은 마음껏 빌리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사실상 죽을 수가 있죠. 그 도박자금 빌려준 애들은. 무서운 애들이니까. 아시겠죠? 네. 근데 뭐, 요즘에는 영화가 좀 사람 많이 버려놓은 것 같아. 영화처럼 경찰들이 다 부패하고, 영화처럼 다 주주폭력배들이 사람을 이렇게 다 죽이고, 조선족들이 항상 사람 많이 죽이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세계에서 인정하는 치안이 안정된 국가로 꼽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치안 안정된 걸로는 뭐야? 치안이 안정된 걸로는 세계에서 탑으로 꼽힙니다.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진짜 안정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서 이상한 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영화에서처럼 뭐 조폭이 뭐 마음껏 뭐 도끼 들고, 아이고. 그랬다가 경찰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얼씨구나 해가지고 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가끔씩 뭐 1년에 한 건씩 있긴 있겠지. 그러면 그 조직은 뭐예요? 완전히 와야 돼요. 아시겠죠? 당연히 뭐 경찰이 이 새끼들이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예요? 경찰, 검찰에서 뭐예요? 대대적으로 뭐예요? 그 조직원들 다 싹 소탕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그런 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점이 되게 많은 나라긴 하지만 장점도 되게 많아요. 건강보험이라든지 인터넷 속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저녁에 놀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외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관공서의 처리 속도.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하면은 주토피아 같은 그 애니메이션에도 없죠. 뭐 하나 증명서 띄는데 뭐예요? 나무늘 본가? 그 천천히 이렇게 해서 하잖아. 그러니까 증명서 하나 띄고 하는데 뭐예요? 며칠이 걸린다는 거야. 아시겠죠? 공무원들이 잡담하고 하면서 하루에, 그러니까 증명서를 우리나라에서는 한 하루에 1,000건을 공무원 한 명이 뛸 수 있다면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는 뭐예요? 하루에 한 뭐예요? 10건도 안 뛰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기다리는 문화가 거기는 그 생활화 된 거야. 알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딴 건 됐고, 위법이 되면은 무조건 무효가 된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 그러게 이제 행정행위에 있는 공동력인데, 행정행위는 위법하더라도, 뭐, 그러니까 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무효가 되지 않고 그 위법이 중대, 명백하지 않는 한. 행정행위는 위법이 있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 명백하지 않는 한. 거기다 책에 있는 겁니다.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 이게 바로 공정력이에요. 공정력은 바로 행정위에만 있는 효력으로, 행정위는 다른 비관료 적용이나 사법 적용과 달리 위법만 있다고 바로 무효가 되지 않고,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 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이 인정돼요. 바로 이게 공정력이죠. 위법한데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위법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분석해 봅시다. 행정행위는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 명백하지 않는 한. 이 얘기는 중대 명백하면 행정행위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 중대 명백한 경우는, 행정행위 위법이 중대 명백한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 명백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어떤 경우가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명백한 거냐. 동사무소 동장이 계엄 선포했다. 여러분들 친구가, 공무원도 아닌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1억 조세부가 처분했다. 이런 게 중대명백한 위법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됐고. 그리고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면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얘기는 취소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에 위법하지만 유효한 행정행위를 취소를 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간은 누구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처분청. 이거는 당의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A한테 철거명령이라는 행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철거명령이라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돼요. 아시겠죠? 자, 운전면허 처분을 A한테 한 행정청이 바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면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처분을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제기한 취소심판이라는 취소심판을 맡은 행정심판위원회. 이건 이제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청인데. 취소심판. 국민이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심판을 청구했을 때, 그런 취소심판을 맡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을 맡은 행정법원. 이건 이제 법원, 소송이니까 법원이죠. 그래서 처분청, 취소심판 맡은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이라고 쓰이고, 취소소송 맡은 행정법원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처분청이 하는 취소를 뭐라고 하냐면, 직권취소라고 해요. 그리고 취소심판을 맡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걸 취소재결이라고 하고, 취소소송을 맡은 행정법원이 하는 취소를 취소판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행위는 위법이 있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처분청, 취소심판 맡은 행심이, 취소소송 맡은 행정법원이 직권취소, 취소대결, 취소판결하기 전까지는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바로 유효하게 통용됩니다. 그리고 이게 공정력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예를 들어볼게요. 저걸 이거 지워도 되니까. 자, 국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행정청을 통해서 A가 이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했어. 근데 건축법이라는 법률에 보니까 철거명령이라는 행정행위가 있으면 이 철거명령을 요건으로 효과로서 상대방의 국민한테 철거 의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법률에 보니까 철거 의무 철거 명령에 의해서 부과된 철거 의무 불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은 효과로서 그냥 여러분 지금은 이해하기 편하게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강제 철거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거 명령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걸 요건으로 상대방한테 철거 의무가 부과되고 그 철거 의무 불행이 있으면은 행정청은 강제 철거,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법에서. 근데 보니까 어쨌든 이 철거 명령이 A 건물에 대해서 부과된 이 철거 명령이 위법이 있어. 근데 그 위법이 중대명백한 위법은 아니야. 그러면은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행정행위에 위법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 뭐예요? 유효하게 통용된다고 얘기했죠. 유효해요. 그러니까 철거명령이 분명히 위법, 법에 위반된 위법이 있지만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라서 유효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A는 철거명령이 위법하니까 건물 철거를 안 했어. 그러니까 행정청이 이제 강제 철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제 철거는 위법하냐, 적법하냐, 법에 위반되냐, 적법 아니냐. 적법이에요. 이 사람은 적법하게 건물을 강제 철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 철거명령이 위법하더라도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라 행정행위니까 유효하잖아. 그럼 철거명령이란 요건이 있을 유자니까 존재하죠. 요건이 존재하니까 효과인 철거 의무가 발생했죠.
철거무 불이행이라는 요건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강제 철거는 법에 위반됨이 없잖아. 대지평법이라는 법률에서 철거무 불이행이 있으면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강제 철거는 뭐예요? 적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위법한 철거 명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건축물을 뭐예요? 강제 철거될 수밖에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뭐예요? 강제 철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 강제 철거의 요건인 철거 의무 불이행을 제거했어야죠. 그럼 철거 의무 불이행을 제거하려면 철거 의무를 발생시키는 요건인 철거 명령을 무효화시키면 요건이 없으니까 효과인 철거 의무가 발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뭘 했었어야 돼? 이 위법하지만 유효한 철거 명령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빨리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취소 대결을 내려달라. 취소 대결 권한 있는 게 아니 취소 대결 내리면 철거 명령이 무효가 되니까, 그죠? 권한 있는 게 아니 취소하니까 유효하니까. 또 권한 있는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법원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 둘 다 제기해서 어디 하나에서 취소 대결이든 취소 판결이 나오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했으니까 철거 명령은 무효가 되죠. 그럼 철거 명령이라는 요건이 없으니까 철거 의무 발생 안 했고, 그럼 철거 의무 불이행 없이는 강제 철거를 못하니까, 하면 위법이 되니까 강제 철거를 못하게 돼서 건물 철거를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행정행위가 만약 당의 국가가 행정청을 통해서 하는 행위가 행정행위다. 대부분 행정행위거든요. 그러면은 뭐예요? 국민은 그 행정행위에 위법이 있더라도 공정력에 의해서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라 유효하니까 빨리 권한 있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제기하거나 권한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빨리 제기해서 취소대결 취소판결을 통해 무효로 만들어야지 권리구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역병 입영 처분이 나왔어. 군대를 이미 갔다 왔는데도 또 군대 가라고 현역병 입영 처분 나왔어. 위법하지 행정행위니까. 그런데 중대명백한 위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권한 있는 기간이 시도하니까 유효하니까 현역병으로 그 입영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만약 그 입영을 안 하면 뭐야? 이 사람은 육군교도소에 가서 형벌을 부과받게 돼. 이런 경우 빨리 현역병으로 근무를 안 하려면 뭐야? 입영 의무를 발생시킨 현역병 입영 처분이나 행정행위를 뭐야? 권한 있는 기간에 취소를 통해서 무효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소송이나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심판을 행정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또 권한 있는 처분청한테 왜 직권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여기서 빼셨습니까? 그때 철거 명령을 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처분청이 자기가 내린 처분에 이 법을 스스로 인정해서 직권 취소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행정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게 취소대결, 취소판결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제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행정행위가 발령이 되면은 다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자기가 40평대를 분양 처분이 나와야 되는데 20평대 분양 처분이 나왔어. 그럼 행정행위, 분양 처분은 행정행위거든요. 처분자로 끝나면 특별한 경우 아니나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 행정행위가 분명히 위법이 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위반의 위법이 있긴 해. 근데 중대명백한 위법이 아니니까 유효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평대 소유권밖에 발생이 안 되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20평 분양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이나 취소심판을 제기해서 취소대결 취소판결을 통해서 무효로 만든 다음에 다시 분양 처분을 받아야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정적이라는 걸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네. 32페이지 권력관계의 유형입니다. 자, 권력관계의 유형은 권력관계라는 게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행정행위에 대한 강압사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권력관계야. 이란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강압사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권력 관계에도 유형이 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건 1, 2, 3, 4 유형 모두 어차피 거기 다 써져 있으니까 외울 적으실 필요 없죠. 어차피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라는 사람과 사람 간에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라는 건 똑같아요. 아시겠죠? 단지 1, 유형은 뭐냐? 이거는 침입적 행정의 상대방과 침입적 행정을 한 행정주체 간에 침입적 행정행위와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있고 국가가 있는데 국가행정청이 A가 음주운전했다라고 해서 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행정행위를 했어. 이랬을 때 이 면허 취소와 관련돼서 면허 취소의 상대방인 A와 국가 간에 이 면허 취소라는 행정행위와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 이게 1, 유형입니다. 1, 유형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A한테 뭐예요? 행정행위로 인해서 침입적인 효과,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돼서 운전을 못하게 된다는 침입적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인 A 입장에서 뭐예요? 이 침입적으로 발령된 행정행위를 없애달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겠죠. 상대방의 국민 입장에서. 이게 1,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2, 유형은? 수익적 행정행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나 부작위 당한 상대방. 거기 다 써져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의료법이라는 법률에 보면은, 의료법이라는 법률에 보면은, 일정한 자격 요건, 뭐 국가시험, 의대 나오고 국가시험 합격하고,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면은, 의사 면허 처분이라는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 라고 돼 있어. 국가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참고로 자격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의사 면허라는 행정행위를 발급받지 않고 만약 의료 영업을 하게 되면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들어보신지 모르는데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형벌을 부과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격 요건 갖췄더라도 국가로부터 의사 면허 받지 않으면 의사 면허 행정행위를 안 받으면은 의사 영업을 못 해요. 변호사도 제가 변호사 시험에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이 이미 부여됐단 말이에요. 변호사법에. 그렇다고 변호사 영업하면 저 처벌돼요. 왜냐하면 변호사법에 보면 그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뭐예요?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 수리 처분이라는 행정행위를 받아야만 변호사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도록 법에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B가 의대 나오고 국가시험도 합격해서 자격요건을 갖췄어. 그래서 국가의 행정청인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의사면허 해달라. 그래서 의사로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B한테 의사면허라는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의료법에서 자격요건 갖춘 사람이 있으면 의사면허 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근데 의사면허 행정행위를 난 너한테 못하겠다라고 거부하거나 또는 부작위는 어떠한 응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의사면허 신청했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면서 가만히 있어. 어떠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이게 바로 부작위예요. 거부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서 너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준 거고 부작위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지도 않고 안 하겠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응답도 안 한 것을 말해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때 의사면허와 관련된 바로 B와 국가 간의 의사면허와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 이게 바로 그 2유형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2유형은 1유형과 달리 뭐예요? 상대방인 국민이 자기한테 의사면허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위법하게 거부나 부작위 하고 있으니까 의사면허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1유형은 상대방인 국민이 위법한 면허 취소라는 행정행위를 발령된 면허 취소를 없애달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라면 2유형은 뭐예요? 해야 될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신청한 사람이 자기한테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관계죠. 이게 바로 2유형입니다. 그럼 3유형, 요즘에 이제 많이 3유형은 바로
당의 행정행위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의 행정행위로 침입적 효과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당의 행정행위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의 행정행위에 의해서 침입적 효과를 받는 경우, 그 제3자와 행정행위를 한 행정주체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3류형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청담동. 청담동 진짜 뭐 비싸다고 하죠. 예의가 이 청담동에 큰 뭐 제일 비싼 뭐 200억짜리 어떤 아파트에 거주해. 청담동이 한강 조망도 되고. 근데 솔직히 청담동이 뭐가 좋은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한강이 보인다. 한강 보아서 보려고. 매일같이 봐봐. 6개월도 아니야. 3개월만 되면 응. 한강 본다고, 집 앞에서 한강 본다고 뭐 왜 굳이 그래야 돼? 차라리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삼청동 이런 데는 청와대 근처 인왕산 있고 하니까 공기도 좋고 산책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이런 데는 집은 거기는 모르겠는데 청담동 이런 데는 압구정동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래요. 강남이 집값이 왜 비싼지를 솔직히는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강남이 왜 집값이 이렇게 미친 듯이 비싼지. 여기에, 글쎄. 저도 청담동에 살아보진 않았고, 대치동이나 개포동, 이런 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삼성동, 이런 데 이제 살아봤는데, 편한 거는 있었어. 뭐냐면 이제, 그, 배달이나 이런 게 좀 다양하고 좀 많이 돼요. 이제 그런 편한 건 있어. 근데 노량진도 똑같아요. 강남이랑 똑같이 배달이나 이런 거 잘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사는데 별로 그 뭐랄까 좋은 데 있는, 아 뭐 그런 거는 네, 사실 비싼 돈 두고 이런 데 왜 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 돈 있으면 그 돈에 한 10분의 1만 있어도 삼청동 같은데 집 사가지고 거기서 살면 훨씬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여기 이제 비싼 돈 주고 사는데 비회사한테 국가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행정청이 원래 법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핵폐기물 설치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 그런데 미쳐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핵폐기물 설치허가라는 행정행위를 B회사한테 해줬어. 그러니까 B회사한테도 이 허가에 의해서 행정행위에 의해서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으니까 B한테는 수익적일지만 수익적이겠죠. 그러니까 B가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이유는 없지. 단지 A 입장에서 뭐예요? 이 인근 주민이 제3자 입장에서 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뭐예요? 당연히 이 행정행위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죠. 200억짜리가 2억도 안 될걸? 왜? 핵폐기물이 옆에 있는데, 자기 집 옆에. 아무리 한강이 조망이 아니라 한강 조망 할아버지라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잖아. 이런데 누가 안 살아요. 근데 200억짜리가 2억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핵폐기물 처리시설 지어가야 돼서 권한 있는 행정법원에 위법하지만 행정행위가 위법하지만 행정행위의 위법은 항상 중대면밀해서 무효인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권한 있는 행정부분에 취소소송을 냈을 때 이 A와 국가 간에 이 핵폐기물 설치허가와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 이게 바로 3류형입니다. 아시겠죠? 그 3류형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침입적 효과를 발생하는 게 아니죠. 1류형은 면허 취소의 상대방인 A가 침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3류형은 행정위의 상대방인 B회사한테는 오히려 수익적이야.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니까. 단지 행정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A가 당의 행정위로 인해서 뭐요? 침해를 받고 있는 거죠. 또 이런 당의 행정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한테 침입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제3자와 국가 간의 B에 대한 행정위와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 이게 바로 3류형입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어떤 행정법 관계 핵심은 뭐예요? 3류형이죠. 왜냐하면 환경오염수 설치허가나 이런 어떤 그 공소화장장 설치허가 나오면 그 인근 주민들, 바로 행정위의 상대방이 아닌 인근 주민, 제3자들이 뭐예요? 집값 떨어진다고 엄청 반대하잖아.
예를 들어서 수동제기, 치소수동제기야. 이런 것이 이제 요즘에 가장 뜨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4.1형은 뭐냐? 당의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부작위로 침익적 효과를 받는 제3자. 2.1형과 비슷해.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어. 거부나 부작위에서 침해를 받는데 단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침해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음주취점 거부한 사람한테는 국가는 무조건 면허 취소해야 된다. 그냥 면허 취소라고만 할게요. 면허 취소해야 된다라고 의무가 부과돼 있어. 음주취점 거부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면허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의무가 부과돼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근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택시 개인 택시 업자신데 같은 사업 구역에서 영업을 해서 한 달에 3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서 B나 A, 그러니까 A 입장에서 B가 택시 영업을 안 하면 자기가 한 달에 손님이 많아서 60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마침 B가 음주 취점 거부한 게 적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면허 취소하겠구나. 그래서 자기 이제 한 달에 600만 원 벌겠구나라고 A가 기뻐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 B한테 면허 취소 처분을 안 하는 거야. 운전면허 취소. 그러니까 이제 A가 왜 빨리 안 해요? 그러면서 서울지방청장한테 B한테 면허 취소 해달라. 면허 취소라는 행정행위를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근데 서울지방청장이 나는 못하겠다라고 거부하거나 또는 어떠한 답도 안 하고 부작위했을 때 이때 이 A와 국가 간에 B에 대한 면허 취소와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 이게 3유형이죠. 아, 4유형. 자, 2유형과 똑같은 점은 뭐예요? 2유형과 마찬가지로 이건 행정행위를 안 하고 있으니까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관계죠. 그건 2유형과 똑같아. 근데 2유형과 차이점은 뭐야? 2유형은 신청한 사람이 자기한테 의사면허 해달라고 행정행위를 자기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4유형은 신청한 A가 자기한테 면허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죠. 제3자인 B한테 면허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2유형은 신청한 사람이 자기한테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행정행위, 신청인한테 행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라면 4유형은 신청한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제3자인 B한테 면허 취소라는 행정행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2유형과 4유형의 차이점이죠. 이게 4유형도 요즘에 뜨는 게 그래서 회사 A라는 회사가 근로작업 환경을 근로자들한테 너무 위험하게 근로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계속 한 거야.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작업중지명령이라는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 근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근로자 B가 A 회사한테 작업중지명령을 해달라. 자기가 근로하는 회사. 왜냐면 작업중지명령에서 작업이 안 돼서 만약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작업이 안 되게 되면은 이 근로자도 일을 안 하잖아. 월급 안 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노동법상 만약 그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는 회사는 뭐요? 통상임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알겠죠? 월급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일 안 하고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작업중지명령 해야 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근로자 B가 작업중지명령을 회사인 A한테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나 부작위했다. 이것도 거부나 부작위니까 2유형과 비슷한데 4유형인 이유는 작업중지명령을 신청한 근로자가 자기한테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잖아. 제3자인 A회사라는 회사한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4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32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복습은 꼼꼼하게 읽어보시되 어디 복습하시는 거냐면은 20페이지 읽다가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2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32페이지까지 20페이지 그다음에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이 부분만 아주 여러 번, 다섯 번 이상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